안녕하세요. 작물TV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이머스캣 농장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이머스캣 대비 공급하러 가고 있는데 한창 대비 수확구 자이머스캣 농장에 대비 살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유기질 살포를 하고 있는데 우선 2022년 유기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내도 할 겸 또 농장 가서 또 농장 견학도 할 겸 그리고 유기질 공급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기질 신청이 11월 9일부터 2022년 12월 8일까지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각 읍면 소재지, 농지 소재지에 있는 읍면 소재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작년하고 보조금은 비슷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에서 1,000원 그리고 지방자치제에서 600원 해서 1,600원을 보조를 해드립니다. 가축분에는 특등급이 600원 그리고 1등급이 500원 그래서 가축분 특등급은 1,600원 보조가 되고요. 가축분 1등급은 1,500원 그렇게 보조가 되겠죠. 또 안 좋은 소식은 유기질 혼합 유기질은 가격 인상분이 있습니다. 수입 원료 인상에 따라서 아주까리 대두박 이런 박들의 수입 원료 인상에 의해서 각 회사별로 한 1,000원 이상 수입 이 원료 인상에 의해서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한 6,000 후반대 6,700원에서 6,800원 아니면 7,000원 정도 자부담금을 내었다면은 2022년도에는 자부담금이 한 8,000원 전후반대 7,800원 아니면 8,100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금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안 좋은 소식은 또 있죠. 요소수 공급에 부족해서 요소의 공급이 또 차질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도 남해학 대리점을 하고 있지만은 뚜렷한 정보도 이렇게 보고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비료가 어떻게 수급이 될지 정확한 정보가 전달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론 공급은 되겠죠. 공급은 되겠지만은 새로운 루트를 또 개척해서 또 수입 원재료를 수입하고 그러면은 또 원가 인상이 또 되면서 또 비료가 또 인상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비료가 또 공급 시기 어떻게 또 수입이 빨리 돼서 만들어서 비료가 빨리 공급이 될지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기질 신청 기간에 많이 또 신청하셔서 거기에 대책이나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이머스켓 농장에 지금 퇴비를 공급하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사이머스켓 농장 우리 예천에 또 농장에 구경도 할 겸 거기에 토양 시비하는 방법 거기에 또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이 토양 검증을 하셨잖아요. 예. 토양 검증도 맞아요. 여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토양 검증을 하고 나서 그래갖고 이걸 봐야 이게 정확하게 뭐가 부족한지라지 뭐 비로 치고 나서 그 중간에 하는 것보다 모든 잡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토양 검증해야 이게 유기물이 많은지
아니면은 EC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pH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그때 봤을 땐 다른 것도 괜찮지만은 유금물 함량이 좀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 유금물을 그래갖고 그때. 제가 자그마치 예. 15톤으로 16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유기물이 없는 걸로 나오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이었었잖아요 여기가. 예, 예. 논이었고 흙을 또 받았었고. 예, 예. 그죠? 흙은 되게 좋은 흙을 받았어요 보니까. 흙이 되게 좋은데, 그래 당연히 새 흙을 받으니까 유기물 함량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 보통 이제 기술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포도가 이제 삶으면서 1.8톤, 1.8톤을 이제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한 포대로 90포 정도, 90포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하거든요. 세금강 그 대비 한 네. 하면은 참 보들보들하고 괜찮을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요. 저희들 그 동영상 담은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면 주모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하고 또 거기에 제가 또 한 개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균배양체라고 있어요. 네. 흑살림에서 나온 균배양체인데 그거를 한 치고 나서 한 5포나 3포나 5포에 한 포씩 이렇게 첨가해 주면은 거기에 이제 균배양체가 이제 모든 그 균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하얀 곰팡이가 또 씁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 그럼 부숙도 잘 되고 아, 그렇게 돼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를 그것도 보조가 돼요. 특등급이라고 일반 탭이 있는데 가축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냄새도 아주 부드럽고 그리 방성균이나 어떤 이런 균이 바실러스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쳐주면은 균이 많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래 쳐주시면은 좋아요. 그래갖고 지금 요거 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또 갖다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다시 이렇게 얹혀 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를 대비하고 요 하면서 한번 로타를 한번 살짝 하시면 좋아요. 쉽까요? 로타를 치고 나서 그러면 이 흙하고 이래 이 대비하고 이래 같이 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양에 미생물이 많잖아요. 그래야 이게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래야 부식이 되면서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가 이랬고 나중에 이게 또 충분히 이제 잔뿌리가 또 잘 발달될 수가 있고 그렇게 유용 미생물이 또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예.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